대부분 뇌졸중, 뇌경색은 어떤 전조 증상이 없습니다. 더 이상 혈관이 견뎌낼 수 없는 상황이 되면 30대 초반까지도 환자분이 있었거든요. 뇌경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노인 질환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쉽게 풀어가는 건강 톡닥터 토닥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우리 몸의 하드웨어라고 할 수 있는 뇌. 그러나 이 머릿속 시한폭탄이라 불리는 이 질환에 걸리면요. 그중에 약 3분의 1은 사망하고 또 3분의 1은 영구장애까지 얻게 된다고 합니다. 흔히들 기온이 떨어지면 더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진 이 질환, 바로 뇌혈관 질환인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뇌경색에 대해서 전북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이학승 센터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북권역 심뇌혈관센터 신경과 전문의 이학승입니다. 흔히 뇌혈관질환은 요새와 같은 겨울철에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또 다른 면에 있어서는 최근에 계절과 상관없이도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리 없이 찾아오는 불청객 뇌경색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함께 해주실 두 분, 김선아 씨 그리고 안세영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뇌경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알아볼 텐데요. 그 전에 선생님, 뇌혈관 질환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뇌혈관 질환은 뇌졸중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네. 뇌졸중이라고 하는 거는 뇌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혹은 터져서 생기는 뇌경색, 뇌출혈 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뇌 안의 혈관뿐만 아니라 목 동맥처럼 뇌 혈액을 공급하는 어떠한 혈관에 문제가 있더라도 이런 뇌졸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뇌졸중은 연간 10만 명이 발생을 한다라는 얘기를 어디서 들었거든요. 근데 뇌졸중하고 뇌경색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정확하게 좀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서양 의학이 도입되기 전에는 한의학에서 이 모든 내용들을 중풍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었죠. 그러니까 뇌졸중이라는 얘기하고 한의학에서 사용하는 중풍이라는 용어는 서로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고요. 뇌졸중을 큰 틀로 보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혈관이 막히는 뇌졸중을 뇌경색이라고 하고 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뇌졸중을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뇌경색이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보다는 한 4배에서 6배 많은 특징이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가 소리 없는 불청객 뇌경색인데요. 이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그런 걸까요? 왜 이런 이름이 붙게 됐을까요? 그건 혈관의 특성하고 좀 관련이 있는데요. 대부분 뇌졸중, 뇌경색은 어떤 전조 증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혈관의 대부분이 이제 근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근육은 동맥경화와 같이 혈관이 어느 정도 좁아지더라도 근육의 탄력성으로 인해서 혈관이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이 넘어가 버리게 되면 더 이상 혈관이 견뎌낼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뇌경색 증상이 생기는 거죠. 보통 이런 뇌혈관 질환은 노인 인구에서 많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뇌경색이 발생하는 연령대가 훨씬 낮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또 어느 정도의 연령대까지 낮아졌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 맞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이제 노인 질환이라고 뇌졸중, 뇌경색을 생각을 했는데 식생활 습관이라든가 아무래도 서구화의 영향이 좀 더 많고요. 운동 부족이라든가 흡연, 음주, 비만 이런 영향들에 따라서 최근에는 40대에서도 이 뇌졸중이 심심찮게 발생을 합니다. 제가 본 환자 중에서는 30대 초반까지도 환자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뇌경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노인 질환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현재 지금처럼 추워지면 발병률이 높아진다고 이런 이야기들도 있던데. 예, 추워진다라고 해서 예전에는 이것이 겨울철 질환으로 많이 알려졌었죠. 근데 네. 최근에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이 2015년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월별로 뇌졸중 환자 수를 재보니까 한 겨울에 이제 뇌졸중 발생한 숫자가 한 19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7, 8월 여름에만 발생한 뇌졸중 환자 수를 재보니까 20만 명이 넘는 숫자가 나오는데요. 근데 여기에는 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여름 가장 뜨거울 때랑 한겨울에 추울 때는 사실은 혈관이 이 수축을 하게 되기 쉬운 계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나마 젊은 연령층에서는 혈관의 탄력성이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 노인분들한테는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울 때는 오히려 혈관 수축으로 인한 뇌졸중, 뇌경색 발생 비율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자면 날씨가 극과 극일 때 노인분들은 특히 주의해야 할 질환이 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이 식습관도 굉장히 영향이 큰 것 같은데 이것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중요하죠. 주로 이제 저녁에 늦은 야식이라든가 또 육류 중심의 식사, 기름진 음식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동맥경화의 위험성을 더 높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처음에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그 전조 증상이 딱히 없는 질환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어쨌거나 조금이라도 어떤 증상 같은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의 뇌경색은 특별히 전조 증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뇌경색 환자분 한 10명 중에 한두 분 정도, 그러니까 10% 내외에서는 전조 증상이 발생을 하기도 하는데 그 전조 증상이라고 해서 유달리 다른 증상은 아니고 뇌경색의 증상이 아주 잠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전조 증상입니다. 그건 이제 운동 마비가 해당될 수도 있고 뭐 어지럼증이 해당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대부분 이런 전조 증상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길게 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10분 이내, 그중에서도 몇 분 이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환자분들께서 아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전조 증상이 한번 생겼다라는 거는 결국 뇌경색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꼭 빨리 병원을 한번 방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뒷목 당긴다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이것도 전조 증상에 해당이 되는 건지. 근데 이제 뒷목 당기는 경우 우리가 흔히 몇 년에 걸쳐서 자꾸 피곤할 때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대부분의 이렇게 뒷목 당김과 같은 두통은 근육 신경통인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뇌졸중 전조 증상이나 뇌졸중 증상의 특징은 지금까지 없었던 어떤 증상이 갑자기 나타난다라는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잠깐의 증상을 정말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미리 좀 대비를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무엇보다도 재발 가능성이 좀 궁금합니다. 일단 뇌경색이 한번 발생을 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재발 위험성이 두 배 이상 올라간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 동맥경화라든가 이 혈전에 관한 문제가 하루아침에 다 해결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러한 재발 위험성이 어떤 약 한 가지 종류가 아니라 뭐 고혈압이면 고혈압 이렇게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조절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재발률을 훨씬 더 낮출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선아 씨는 지금도 나를 보고 그럴 때 심장 두근거리고 그러는 거야? 제가 심장이 두근거린다고요? 아니었어? 아니, 제 심장을 모욕하지 마세요. 제 심장 정상이에요. 네, JTV 토크닥터 토닥 오늘은 소리 없는 불청객 뇌경색을 주제로 함께하고 계신데요. 그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뇌경색의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뇌졸중의 종류에는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이 뇌경색하고 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뇌출혈로 구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응급실에 오시면 의사들이 뭐 별로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갑자기 CT를 찍어버리죠. 그 이유가 사실은 증상만으로는 도저히 뇌경색과 뇌출혈을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CT를 찍습니다. 그래서 CT를 찍으면 뇌경색 경우에는 CT에서 이렇게 어둡게 변해가는 뇌가 보이고요. 뇌출혈인 경우에는 거의 비슷한 위치더라도 피가 새어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나온 피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특징들이 있고요. 그중에서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건 동맥경화의 예를 들고 있는데 이렇게 혈관이 동맥경화로 인해서 완전히 막히게 되면은 이렇게 CT상에서는 이렇게 크게 뇌경색이 생겨서 언어장애라든가 이런 반신마비 이런 증상들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뇌경색이 생기는 원인은 많은 경우는 점차적으로 혈관이 좁아져가는 동맥경화가 가장 흔하기는 합니다만은 부정맥 등으로 인해서 혈전이 생겼을 때 그 혈전이 떠돌아다니다가 그 혈전의 크기보다 작은 혈관에 걸려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왜 이 혈전이 뇌경색을 자주 일으키냐면은 심장에서 사실은 제일 가까운 데 있는 장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배라든가 다리 쪽으로 내려갈 위험성보다는 바로 머리가 제일 가깝기 때문에 머리 혈관에 걸려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그 뇌경색의 증상은 운동마비를 먼저 들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한쪽이라고 이제 자꾸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 우리 몸에 있어서 이 뇌로 공급되는 혈관은 왼쪽 오른쪽 혈관이 나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혈관이 양쪽이 다 막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만약에 양쪽이 다 막히는 경우가 생기면은 팔다리의 마비가 문제가 아니라 먼저 쓰러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식장애가 먼저 생기죠. 그래서 가장 흔한 뇌경색 증상은 운동마비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한쪽 팔다리, 그러니까 한쪽 팔이나 한쪽 다리일 수는 있지만 양쪽이 같이 마비가 생기는 경우는 일단은 뇌경색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언어장애입니다. 우리가 이 언어장애라고 이야기를 할 적에는 꼭 말이 꼬이는 거라든가 갑자기 술 취한 듯이 말이 어눌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갑자기 본인은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이 잘 안 나온다든가 또 갑자기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마치 치매에 걸린 것처럼 동문서답하듯이 엉뚱한 말을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것도 언어장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중심을 못 잡고 넘어지고 어지러워하는 경향입니다. 그 밖에도 갑자기 눈이 잘 안 보인다거나 아니면 두 개로 보이는 경우도 해당이 되고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바로 이 의식장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식장애까지 갈 수 있는 뇌경색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의식장애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많은 후유증과 장애 그리고 급성기 시기에 사망 우려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건 뇌경색 경우라기보다는 뇌출혈의 경우에 많이 해당이 되는데 갑자기 벼락이 치듯이 아주 심한 두통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주위가 막 빙빙 잡아도는 어지럼증도 단순히 이석증과 같은 귓속병의 문제가 아니라 뇌졸중일 때도 유사한 증상이 생길 수가 있어서 구별이 좀 필요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 뇌경색 증상을 쭉 보셨는데요. 혹시 MC분들께서 여기에 혹시 경험이 있거나 해당되는 증상이 혹시 있는 분이 계신가요? 그게 증상까지는 없는데 제 부모님들이 사실은 예, 네, 일곱 가지 예, 중에 예. 한 가지 정도는 한 번씩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죠. 네, 빨리 병원 가야 되는 거죠? 아무래도 그런 경험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뇌혈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조 증상이라든가 이런 다른 증상을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선생님 말씀 정말 많이 와닿은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리 없이 찾아오는 불청객 뇌경색. 이 안면 마비나 기억 상실 같은 증상을 동반하기도 하고요. 위험할 경우에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그런 질환인데요. 어떤 치료법과 예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뇌경색의 가장 보편적인 치료법은 무엇인가요? 예, 아무래도 뇌경색은 혈관이 막힌 것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혈관을 최대한 빨리 뚫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는 방법은 뇌경색의 발생 시작 시점부터 4시간 반 이내에는 정맥주사를 이용한 정맥혈전용해제를 사용을 하고요. 만약에 그 시간이 넘어가면은 6시간 이내까지는 직접 막힌 혈관을 뇌혈관 조영술이라는 검사법을 이용해가지고 막힌 혈관을 직접 찾아서 직접 뚫는 동맥혈전용해제 요법을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시간적인 여유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시간이 중요하다고. 거기에서조차 빨리 뚫어주면 뚫어줄수록 중요하다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발생한 시간이 분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시간을 넘어서 혈전 용해제를 사용을 하게 되면 혈관이 뚫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뇌출혈과 같이 혈관이 터져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은 그 시간이 넘어가 버리게 되면은 혈전 용해제를 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술 후에 재발 방지 치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약물 치료가 주로 되겠는데요. 동맥경화로 인해서 생기는 뇌졸중 같은 뇌경색 같은 경우에는 항혈소판제라는 약물을 많이 씁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아스피린으로 잘 알려져 있죠. 만병통치약.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의학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예, 네. 만병통치약이라고 그럽니다. 엄청 뭘 많이 아는 듯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 나왔어, 하나 나왔어. 그거 다 알아. 선생님 계속하시죠. 예, 예. 그리고 이제 만약에 혈전에 의해서 생기는 뇌경색 같은 경우에는 항응고제라고 해서 혈전을 직접 녹이는 약을 사용을 하게 되죠. 와파린이라는 약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약의 단점은 항상 그 약물 농도가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환자분이 병원에 올 때마다 혈액 검사를 해서 약물 농도를 검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혈액 검사가 필요하지 않은 항응고제가 개발이 돼서 요새 점점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동맥경화 혹은 혈관 염증하고 관련해서 스타틴이라는 약을 쓰게 되는데 흔히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약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어떤 환자는 이 약만 쓴다라는 게 아니라 이러한 여러 가지 약을 환자의 컨디션에 맞춰서 잘 조합을 해서 약물 치료가 진행이 되게 되죠. 이 후유증도 아주 이렇게 심각하게 남아 있는 것 같고 이게 그 후유증을 그 뭐야? 이거 뭐라고 하니?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그 후유증 같은 것들이 어떻게 남게 되는 건가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뇌졸중, 뇌경색 증상들이 완전히 회복이 되지를 않고 그대로 남은 상태가 곧 장애가 되는 거죠. 가장 흔한 장애가 이제 운동마비입니다. 흔히 말하는 반신마비고요. 언어장애라든가 여러 어지럼증으로 인한 균형장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다행인 거는 최근에는 이제 재활의학 분야가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뇌경색 환자의 장애 정도나 장애 증상에 따른 재활치료를 약물치료하고 같이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장애를 줄이는 데 공헌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보니까 이제 최근에 로봇 치료라든지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발달이 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평소 관리를 좀 잘해서 맞아요. 일어나지 않게 해야 후유증도 없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평소 생활 습관이라든지 식습관을 통해서 좀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예,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게 제가 흔히 환자분이나 보호자분들한테 농담 삼아서 착하게 살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거는 제가 착하게 삽니다, 제가. 네, 네. 이게 이제 뭐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나면 뇌경색 환자분들께서 이제 고기를 아예 안 드시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고기는 죄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고기 없이 못 살죠. 고기는 죄가 없고 그걸 먹은 저희만 죄가 있을 뿐이죠. 죄는 고기를 먹는 방법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흔히 치킨을 가지고 이제 비교 닭고기로 비교를 해드리는데 치킨으로 먹는 것하고 백숙으로 먹는 것 중에 기름양이 어느 것이 더 많겠습니까? 정답. 예. 시골 치킨? 시골 치킨. 아무래도 치킨과 같이 튀기고 이런 음식들이 더 이제 혈관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은 고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요. 싱겁게 드시는 거거든요. 근데 안타깝게 우리나라 분들이 간이 안 맞으면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으세요. 국 이런 거 많이 드시고. 예. 근데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싱겁게 드시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요. 운동을 또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많으신데 운동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의자에 앉아서 맨손 체조 하시는 것부터가 이제 운동이 되겠고 흔히 말씀드리기로는 여름에는 해가 졌을 때 운동을 하고 겨울에는 해가 떠 있을 때 운동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외부 온도에 따라서 혈관 수축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온도차는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 꼭 뛰고 달리는 것뿐만 아니라 마을 산책하시는 것부터가 운동이 된다 이렇게 들 수 있겠습니다. 요즘 같은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그렇죠.
저는 운동을 좀 하는 편이긴 한데 네. 이게 겁도 나거든요. 이런 날씨에. 근데 운동을 아예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경우는 금방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수축이 잘 되고 있는 상태에서 운동하러 나가는 거 이것도 괜찮을까요? 아무래도 노인분들이 새벽 운동을 겨울철에 새벽 운동을 하시는 거는 별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도 운동을 하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은 장갑을 꼭 끼시라고 말씀드리고 목도리나 모자를 꼭 쓰시라고 말씀드리죠. 외부의 온도 차에 의해서 혈관 수축 정도가 노인분들에게 있어서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영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은 실내 운동을 요즘 날씨는 그게 더 좋다. 아무래도 그것이 거죠? 더 좋고요. 나가시지 말라고 해야겠어요. 예. 운동 시간도 좀 관련이 있는데요. 운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하루에 막 몇 시간씩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전체적인 운동 시간은 1시간을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운동을 너무 갑자기 과도하게 하시게 되면 몸 자체에 밸런스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과유불급이다. 네, 맞아요. 맞아요. 무엇이든지 그런데요. 그런데 무엇보다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봐야 좀 알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조증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꾸준히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뇌의 상태를 보자고 뭐 매년 CT나 MRI 검사를 할 어렵죠. 수는 없는 거죠. 그것이 꼭 몸에 좋다라고 볼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저는 대부분 이제 건강검진 제도를 많이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이제 거기 보시면 뭐 알 수 없는 글씨나 숫자가 많이 써 있는 것 같아 보이시지만 본 것 같아요. 그럼. 예, 저희들이 보면은 지금 쉽게 말해서 혈액 검사를 통해서 동맥경화 수치라든가 이런 혈전의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파악은 됩니다. 이제 그래서 건강검진을 꼭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새는 그 혈액검사뿐만 아니라 이 목동맥 초음파 검사 같은 뇌혈관 초음파 검사나 심장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선생님 끝으로 뇌경색과 관련해서 토닥 시청자분들께 당부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까지 뇌경색에 너무 무서운 측면만 말씀드린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100%까지는 아니지만 뇌졸중, 뇌경색은 치료도 할 수 있고 예방도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는 없겠지만 식습관부터 약물 치료까지, 재활 치료까지 하나씩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 뇌경색은 결코 좌절할 그런 병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앞으로 건강을 관리한다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2초에 한 명씩 발병해 6초에 한 명씩 사망한다는 질환. 우리나라 단일 질환 사망 원인 1위도 암을 제치고 바로 뇌혈관 질환이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올바른 식습관과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 토닥과 함께 하시면서 얻은 정보들로 건강한 삶 꾸려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쉽게 풀어가는 건강 톡닥터 토닥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